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6단원 계속 이어갑니다. Besides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Besides는 뭐뭐 외에도라는 의미. Our archaeological work, 우리의 고고학적인 일 외에도, We visited, 우리는 방문했습니다. A local elementary school을요, 그 지역의 Elementary school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Once a week. Once a week라는 표현, 일주일에 한 번. We taught. 우리는 가르쳤습니다. And played. 그리고 놀았습니다. With the children. 아이들과. In the morning. 오전에는. And 그리고 we read 우리는 읽어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from books 책으로부터 어디에 있는 책? In the library 도서관에 있는 책들로부터 언제요?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그다음 계속 이어서 although 앞에서 봤던 even도랑 똑같은 표현인데,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표현, 그 컷마까지의 문장이 나오고 그 뒤에는 반제되는 반전이 되는 문장이 나오는 구조라고 그랬죠. They didn't have much.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the children 그 아이들은요 were happy. 행복했고 그리고 thankful 감사했습니다. For what they had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 여기 what they had가 그들이 가진 것이라는 해석이 된다는 거 유념해 두시고 that moved me deeply. 자, move라는 단어 좀 보셔야 돼요. move에는 움직이다라는 뜻이 물론 있지만 감동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동시키다라는 의미로는 또 터치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과거니까 이제 ed를 붙여야겠죠. 터치 건드리다라는 뜻인데 감동시키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move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은 나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이렇게 챙겨 두시고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봉사활동 거의 마무리 돼가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